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또 해외에서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와서 소개드리려고 해요. 머리카락을 이제 만드는 걸 모낭세포라고 하잖아요. 머리카락을 생산하는 주머니 이렇게 생긴 그걸 이제 모낭세포를 냉동 보관이 가능해졌어요. 그럼 난자나 정자를 채취해서 냉동 보관하면서 쓸 수 있는 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.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머리카락 모낭을 냉동 보관하는 기술이 이제 영국에서 승인이 처음으로 됐습니다. 영국의 HTA, Human Tissue Authority, 그런 조직에 대한 것을 허가를 해주는 뭐 이런 정부기관 같은데, 맨체스터에 있는 스타트업 업체에 모낭을 보관하는 걸 이제 승인해줬어요. 100개 정도의 모발을 뒤에서 채취를 해서요, 영하 180도로 이제 냉각을 시켜서 보존을 하게 되는데, 그 비용이 약 한 2,000파운드, 350만원 정도 되고요. 보관료는 한 100파운드, 15만원 정도 라고 합니다. 베쌈 파조 라는 그 영국 의사가 인터뷰했어요. 저하고도 잘 알고. 근데 이제 젊을 때 모낭을 보관해 두는 게 나이가 들어서 모발을 채취하는 것에 비해서 좀 더 좋은 점이 있나 봐요. 아마 정자 난자 개념 같은 것이 아닐까. 정자는 사실 나이가 들어도 생산이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젊을 때 좀 더 좋은 조직을 보관하는 것처럼 모낭도 어쨌든 나이가 드니까 좀 젊은 시기에 모낭을 채취하는 게 아마 조금 더 어떤 이점이 있는 모양입니다.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아마 모발 순환 주기 횟수 뭐 이런 거, 모낭 순환 주기가 보통 20여 번 정도가 순환하면 이제 생명을 다한다고 하는데, 너무 많이 순환된 모낭을 채취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낭을 채취하는 것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요 기술하고 이제 모발을 복제하는 기술을 전에도 설명드렸죠. 요런 게 이제 조합이 되면 굉장히 좀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. 기사로 접한 내용이라 뭐 논문이나 발표가 학계에 정확하게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예, 네, 좋은 소식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